자, 안녕하세요. 신스탁TV입니다. 오늘은 한 달 뒤에 상장하는 교촌 F&B를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자,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 부동의 1위가 치킨업이었죠. 전체 외식업이 연평균 성장률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치킨 업종은 성장세를 그래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치킨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저번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 교촌 F&B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촌은 전원강 전 회장께서 91년도에 설립한 회사이며 2000년도를 기준으로 1200개 정도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촌하면 생각나는 대표 치킨으로는 원래 이제 교촌이 소이소스, 간장치킨이 좀 유명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허니 시리즈가 동사를 대표하는 제품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당을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부담금이 평균 1.7억으로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 평균 대비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점주 평균 매출이 6.5억으로 제일 높은 축에 속하고요. 동사의 점주 부담금 대비 매출의 비율은 평균 수준입니다. 교촌은 전체 매장 수로는 1200개 수준으로 3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치킨 업계에서 그래도 최근까지 매장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타 프랜차이즈들과 마찬가지로 교촌 치킨 또한 그동안에 여러 논란거리에 휩싸였죠. 지금은 일상적이지만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배달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주문당 2,000원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시켰었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받았으면 건당 마진이 3,000원에서 2,000원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마진이 이제 5,000원이 됐다. 그래서 점주들의 마진이 늘어났다는 주장을 했죠. 사실 뭐 이거는 치킨 값을 그동안에 서민 음식이다 해서 못 올리기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제 편법으로 올렸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점주의 마진을 늘리려고 했다. 이런 주장과 반대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다가 결론이 뚜렷하게 나지는 않고 그지부지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이제 전어머에 있지만 아마도 정황상 점주의 마진이 늘긴 늘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고객이 부담을 지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씨 아저씨 육촌 부장이라는 분이 이제 직영 레스토랑에서 직원을 폭행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회사에 이미지 훼손이 있었습니다. 차차 이런 이슈들로 이제 시끄러워지면서 권한관 회장은 이제 뒤로 물러나시게 되시고 롯데맨인 이제 소진세 회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권 회장의 동문이라고 하는데요. 롯데쇼핑의 창립 멤버로 이제 롯데맨이자 유통의 달인이 되었다.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하시고 나서 공격적으로 경영에 나섰는데 신메뉴를 연이어 출시하고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이제 15년간의 재무제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소진세 회장이 오고 나서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뭐 성장세는 꾸준히 이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아까 그래프로 보신 내용들이고 다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관계기업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뭐 다각한다고 이것저것 계열사 늘렸다가 손해보던 거 다 떨어낸 부분입니다. 상장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클린화시킨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공모 개요 보겠습니다. 증권 수량 580만 주 모집하고요. 수요 예측 기간은 10월 28일부터 29일입니다. 이때 이제 공모가를 확정하게 되고요. 청약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공모가 밴드는 하단 1600원, 상단 12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공모주의 배분은 우리사주 20%, 일반 투자자 20%, 기관 투자자 60% 이루어지고요. 공모 규모는 하단 600억을 모으게 되고 상단 700억을 모으게 됩니다. 자, 공모 전후의 주주 구성을 보면 권원강 창립자가 95% 들고 있다가 이제 공모 지분 들어오면서 73%가 되지만 여전히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 머물게 되고요. 공모 주주는 한 18% 정도. 유통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왜냐면 주요 주주들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대부분 이제 락업이 걸리니까 수급 자체는 가벼운 상태입니다. 현재 회장인 소진세 형은 대략 0.8%, 1%가 안 되는 미미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뭐 CEO니까요. 근데 이래도 이게 20만 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다 추가로 한 20만 주 정도의 스톡 옵션이 있기 때문에 다 행사하면 한 40억, 50억 정도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공모를 했을 때 하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700억 정도고요.
상단 기준은 3,100억입니다. 따블을 가게 되면 6,200억이고요. 따상을 가게 되면 8,000억이 됩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 용도는 시설 자금이고요. 대부분 시설 자금 물류센터 본사 사옥 짓는 거에 이제 2-3년간 해서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워킹캐피탈, 운영자금, 그리고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600억에서 700억을 공모한다면서 왜 여기 400개밖에 없어? 한 2-300개는 금융상품을 돌리겠죠. 자, 공모 피어 선정. 여기 있는데 동원, 롯데, 뭐 풀무원, 뭐 인삼가까지 온갖 음식료 관련된 회사는 다 나와있는데 하나같이 교촌이 연상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빨간 네모 안에 있는 회사들로 선정을 했고요. 최종 선정 기준을 보면 감사의견 적정이어야 되고 관리 정보가 아니고 거래 정지 아니고 뭐 밸류에이션 너무 아웃라이어 제외한 것들 이렇게 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해진 대략 평균 퍼가 16배였습니다. 순이익에 16배를 곱하고 주식수로 나누었더니 주당 평가액이 15,400원이 나왔고요. 할인율 적용시키죠. 할인율을 20%에서 30% 적용시켰더니 공모가 밴드가 산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 16배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교촌이는 프랜차이즈 업종이라서 단순히 음식료 회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피어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우회로 상장된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MP그룹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래정지고요. 그리고 디딤, 해마루 푸드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디딤은 마포갈매기, 연안식당, 고래식당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이고요. 해마로 푸드서비스는 엄마손길,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둘 다 직상장은 아니고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우회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 둘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디딤, 매출은 이제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요. 여러 판관비도 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익은 뭐 그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이제 거품으로 썼죠. 레포트도 막 쓰고 나도 연안식당 가봤어 이러면서 거드는 분들도 계셨고요. 매출은 늘었는데 결국에는 비용도 같이 들면서 실속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만 높아졌다. 시총이 뭐 스펙 상장한 이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반토막 났죠. 이제 코로나 여파 등과 겹쳐서 최근에는 분기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해머로푸드 서비스는 맘스터치가 이제는 국내 햄버거 1인자가 됐죠.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로도 이익을 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대략 PER이 한 16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봤을 때는 교촌의 공모 PER이 16배 정도를 측정한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촌에도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요.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치킨 배달이 꽤 잘 된 걸로 알고 있죠. 실제로 교촌도 이제 매장에서 매출이 늘면서 본사의 매출도 늘었습니다만은 본사의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떨어진 근거는 이제 GPM이 3%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상장 전에는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어 보이려고 하는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GPM이 떨어졌다. 이거는 뭐 코로나 이후 점주 상승 때문에 뭘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익률이 훼손됐습니다. 판관 비율은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게 되죠. 자, 회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상품 및 제품 매출이거든요. 이게 원부자재 매출입니다. 근데 이거에 작년도 대비 원가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GPM이 빠진 거고 심지어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는 광고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가 2분기 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용을 줄인 흔적이 보이는데도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이익률에는 스크래치가 좀 났습니다. 좀 찝찝한 부분이죠. 그래도 이제 곱하기 2를 하면은 대략 연간 순이익이 한 230억에서 작년도 300억 정도 사이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시총 상단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PER이 10배에서 13배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해머로 푸드 서비스가 16배 정도를 받았으니까 업사이드는 대략 여기서 20%에서 40%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따상까지 가는 거는 좀 거품이 껴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공모는 그럭저럭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교촌이 상장이 되고 나면 아마 시장에서 좀 꼴보기 싫은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항상 늘상 이제 여름이나 스포츠 이벤트가 생기면은 아 치킨 배달 늘어난다 이러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테마성 장세가 이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이미 써놨죠. 당사의 매출은 계절성이 크지 않다. 굳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시점을 보자면은 봄에 아이들의 신학기, 어린이날 등으로 치킨을 좀 먹을 때가 있고 여름에 복날에 보양식으로 치킨을 먹던가 무더위 때문에 치맥을 먹는 경우가 있어서 성수기가 된다. 가을은 나들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먹는다. 겨울은 날이 추우니까 추운 날씨로 배달 음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연간 이제 매출액 추이를 봤는데 이 숫자 잘 보면 앞에 3자 이렇게 나온 거 있을 거예요. 3자 나온 애들. 이럴 때가 이제 좀 잘 나오는 건데요. 근데 비중으로 봐도 겨울에는 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여름이라고 해서 뭐 치맥을 특별히 많이 먹거나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평탄하게 정말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는 본질에 집중을 해서 회사를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교촌치킨, 교촌 F&B에 대해서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 최초의 프랜차이즈 식상장인 만큼 교촌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부과받는가는 과거의 프랜차이즈였던 디딤이나 해마로와 같은 이제 우회상장과는 케이스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지의 영역이긴 하죠. 교촌의 상장은 동종 업종에 있는 업체들에게도 특별한 만큼 향후 이제 해당 업종에서도 다른 회사들이 상장을 연이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다른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